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만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누가 봐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생활해 오신 삶을 살아오신 분들로 이렇게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까이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또 알게 된 것은, 각기 다른 또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신음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또 생각해 보면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난날의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한국의 한 교회에 집사님 세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간증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한 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들. 또 한 부부는 젊은 부부예요. 정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참 기뻐했는데 아기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또 이 신장 수술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 환해요. 밝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바라볼 때, 와, 정말 이 땅에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구나. 참 저런 분들은 정말 검증된 신앙인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사용하실까 하는 이러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요. 또 그래서 뭐 조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늘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난은 찾아온단 말이죠. 저 역시도 과거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저 나름 착하게 살고 또 선을 베풀면서 살고 늘 참으면서 살고 특별히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내 인생에는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나보다도 신앙생활 몇 배 더 잘하시는 그분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어느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은 제외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어릴 적에 채색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가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제부터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무슨 벌을 받은 거야?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용하실 그 인물을, 그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잖아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목적을 정하고 또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 없이 살면 사람이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경인물들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한 인물 하면 사도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뚜렷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이므로 늘 그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나는 오늘 하루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내가 어디에 가보고 이런 것이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갔어도 나는 잘못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그 한순간이라도 복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난 그 한순간 하루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저 복음만 전해진다면,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다면, 교회만 부흥된다면 나는 됐습니다.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예요, 여러분.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있어 유일한 관심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야기 가운데 그 코카콜라 사장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외교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가서 막 다 전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는 그냥 간단하게 나의 온몸에는, 아니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온통 나는 코카콜라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온몸에는, 그의 온 혈관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냥 가득 찼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온통 그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것이 그저 잠시 마시면 그때 잠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이도 상하게 하고 살도 찌게 만들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우리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이 복음은 잠깐 즐겁게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이 복음 전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바울의 꿈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 존재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나는 다른 데 관심 없다. 난 복음 전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나의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을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저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막 감옥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막 부탁하고 해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나의 당한 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뭐 내가 고난 받고 싶어서 고난에 내가 막 뛰어들고 내가 그 상황을 만들고 아니잖아요. 어쩌면 나는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 당했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다쳤던 것들이 막 열려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지금도 뭐 찬양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막 더 초조하고 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이 바울을 늘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 잘됐다. 그 이 뭐 예수인지 누군지 막 이 전하고 다니는 아, 그 뭐 정신병자 같은 그 사람 아, 이제 감옥에 이제 잡혔구나. 다 됐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 그냥 거기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슬픈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걱정할 그들을 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나 기쁘다. 그 이유는 나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편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이제 진전, 전진 뭐 이게 다 같은 이러한 말이죠. 프로쿠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군대들이 갈 때 이 공병대가 앞에서 이 장애물들을 다 헤쳐주는 거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갇혀진 감옥 생활은 오히려 복음이 막 전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 헤쳐주면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것을 나의 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이 감옥과 같아도 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 그곳을 어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시위대 안, 온 시위대 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고 있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 군대 숫자를 어디서 보니까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훌륭한 이런 가정 사람들이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런 군대였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매여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범인들을 잡으면 이 형사들이 자기 손 하나 이렇게 묶잖아요, 하나씩.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중함 죄를 진 사람이 도망갈까봐, 아니 자살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이제 정치범들도 많고 그러니까는요, 자살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유로 한쪽에 그 병사들이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리고 밖에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고, 그것도 6시간씩. 그러니까 4명씩, 6시간씩.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입을 막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여기 잡혀 있는지 그 이유를 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울은 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어쩌면 그 편지의 내용을 저들이 볼 수도 있고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 안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그를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얘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감옥에서. 그러니 이 복음 전파가 목적인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옆에다가 사람을 막 바꿔주면서까지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들의 가족에게 또 전하게 되겠고, 친구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또 법정에 서면서 고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였는데,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결코 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참 괴로움의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귀중한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일에서 감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 정치범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갈 그러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다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감옥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감옥 가십시오, 이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감옥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울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상황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감옥은 내 관점으로 보면요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바울도 어쩌면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아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그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옥과 같은 이러한 현실들, 근데 바울은 이 감옥을 자기의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우리는 나 뭐 해도 매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매인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뭐에 매이면 내 스스로 포기를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이 매여 있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나는 뭐 건강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이 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분 문제가 아직 해결돼서 그런 걸로 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기에 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있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 매임의 문제가 있는데 매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 매임 그 상황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매임의 핑계는 이제는 그만두고 오히려 이 매임을 내가 지금 당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매임이 있고 그러면 늘 뭐 무슨 조상이 뭘 잘못했다 그러고 뭐 부적 써붙이고 굿하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일하여금 이렇게 매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매인다는 것은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주 앞에 쓰여지는 거죠. 전 과거에 한 청년이 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시저 증상이 일어나므로 이 USC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수술도 다 받고 회복된 후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틈만 나면 그 주변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대요. 복음 전했대요. 심지어는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대요. 와, 놀라운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은요, 뭐 연세도 있으십니다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양로병원에 어느 한 텀이 이렇게 들어가 계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뭐 집에서 꼬꼬지만 하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양로병원, 그래서 늘 막 지루하다 양로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는요, 아,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행복하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른 분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몸이 괜찮으니까 살펴드릴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천국 가실 분들을 마지막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이 간증. 난 그 청년 그분 그 권사님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행복했던 그 비밀이 어디 있는, 그분들 다 메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상황. 그럼에도 그 매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의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되면은요, 이 성도들 또 동역자들도 이제 불안한 마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생각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의 내용들, 이걸 편지로 받게 될 때 저들도 용기를 얻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매여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한 이 부분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저는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도리어, 아,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시구나.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구나. 감옥에 갇혔으나 도리어. 지금 힘든 일을 지금 묶여 있으나 도리어. 요셉의 생애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도리어. 팔려갔으나 도리어. 종살이했으나 도리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애굽과 또 자신의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이 일찍이 허락하셨던 그 꿈을 이루어주시잖아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저런 각기 다른 그 어려움의 이러한 상황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불평만 하면서 원망만 하면서 낙심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전화위복해 하는 도리어의 하나님이시다. 도리어 마침내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 나가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들 지쳐 계셔요. 개인의 삶이나 또 이 교회, 미래의 복음의 역사, 뭐 다 염려들이 많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신앙적으로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의 전할 이 역사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면하지 못하니까 이젠 전도도 못한다. 아니죠.
오히려 더 다른,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뭐 SNS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오히려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복음, 이 복음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꿈꾸는 겁니다.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감옥과 같아요. 매여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의 능력 안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모든 기회를 따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 앞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나의 은혜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죄들 병적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들로 인하여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지금 허락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